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묘지 경매 1인자 경매 노마드 도광민입니다. 오늘은 묘지를 매도하러 가게 되면 매수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매도하러 가게 되면은 매수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11월 22일 월요일 날 제가 진행 중인 3호 펀딩 물건 중에서 3호기 물건을 매도하러 갔을 때 쓰던 일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녹음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거는 컨텐츠감이다 싶어서 중간부터 녹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가 녹음된 부분을 들려드리기 전에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분들은 저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묘지를 전문으로 하고 묘지 경매에 대해서 교육 또한 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월요일에 만남했던 분들이 연배가 있으셨던 분들이라서 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길래 조금 놀랬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나 여쭤보니까 인터넷에 제 이름을 쳐보니 제가 나왔고, 그때부터 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도하러 갈 때 혼자 왔는데 매수자분들은 네 분에서 오셨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매도하러 가면 좋게 마무리하고 그냥 서로서로 이게 윈윈하는 거니까 잘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간혹 뭐 두 분에서 왔다, 네 분에서 왔다 좋게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조금 불만이 계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녹음 내용은 개 중에서 한 분, 좋게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마음속에 불만이 조금 계신 그분과의 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녹음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손 보내주면 조금만 해가지고 지금 머리 아프니까 그냥. 아, 네. 아무튼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머리 아프다. 저는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잘하신 선택 같은 게, 선생님이 제 거 뭐 영상 다 보셨다고 하니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는 어차피 그 나머지 세상을 쫓아낼 수도 없고, 네. 이런 이금액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그냥 하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 이게 한 사람 이름으로 있다든가 뭐 하면은 뭐 이렇게 빠져 안 서든 됐다 보니까 그렇잖아. 분할이 쉽지가 않거든. 서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저도 뭐 그래서 손찰로 이렇게 묘지만 쫙 눈으로 그래 하셔요. 참 진짜 머리가 대단하셔. 개인 것 같으면 어쨌든 이런 금액까지는 달라붙지도 않고 머리 아프다고 제가. 저는 개인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제가 이렇게 해서 1년에 사고 파는 게 수십 건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를 바는 없습니다. 물론 다를 바가 없겠죠. 네. 하지만 그런 이제 분쟁의 소지는 없지. 글쎄요, 저는 상황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쟁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물건 치고는 너무 적거든. 묘지가 있다는, 선전 묘가가 있다는 그거 하나 지금 약점이라 해가지고 노린 건데. 결국 뭐 그것도 요즘은 전문하셔도 뭐 인터넷 들어가. 네, 그것도 결국 이제 실력이 있으면은 뭐든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거요? 네. 그래서 참 와, 대단한 분이다. 자, 이제 매도 인수는 다 받았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기타 서류는 여기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이요? 88. 088. 보이지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신하시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 단장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들어보니 어떠십니까? 매도하러 가면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다수 마지막처럼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마무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되면 뿌듯한 마음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얼마 만에 처리를 했는지 궁금해서 등기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11월 5일날 제가 잔금 납부 등기를 했고 11월 22일날 물건을 매도했습니다. 17일 만에 물건을 매도한 케이스입니다. 17일 만에 매도했는데 얼마 만에 수익을 냈느냐? 제가 진행 중인 펀딩 물건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곳에서 수익을 명확하게 밝히긴 어렵습니다만
17일 만에 용돈벌이로 500만원은 수익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일 만에 500만원 용돈벌이 나쁘지 않죠? 오늘 묘지 물건 매도하러 갔을 때 매수자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지 여러분들 위해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묘지 경매 분야에서 더욱 참신하고 신선한 소재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묘지 경매 1인자 경매노마드 도광민입니다. 감사합니다.